해병대 예비역 여군들과 해군 철포대 우리 동지들 전국 좌파 불안으로 인해서 나라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총궐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국태민원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대사진들은 대한민국 내정부에 반역하여 정치, 언론, 인노총, 전교조, 그리고 검찰 등을 대국 보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무력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촛불을 앞세워서 중동질과 단풍놀이를 하는 저 저질스럽고 비겁한 정치인과 종북 세력을 두고 우리가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은 순국선열과 보복현병들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부유인 우리는 지난달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또 내일도 국가안을 수호하기 위해서 참 전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군에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싸워서 이기는 훈련만 한 프로들입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나쁘게 불행하게 되는 것을 반반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수색을 무릅쓰고서라도 국가 안보를 제외하는 일체의 반역적, 이적적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정치인들이 비열하게 촛불을 앞세워서 음모, 야합, 선동을 통한 정치농단이 얼마나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이미지에 억지를 하고 있는지 통분하고 있다. 분당할 것은 물론 헌재의 심판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들 앞에서 사죄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을 속인 가운데 유엔 계급을 채택을 저희 수경의 견제를 받아서 기권을 한 종북 좌파 정권의 애국적인 처사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교의를 밝혀가지고 국가와 국민 앞에 석고 대비하고 이에 예로된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바로 우리는 언론과 방송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는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활동을 균형있게 보도하는 혼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니요, 우리는 국회의 위헌적인 탄핵 소추안을 증오하면서 대한민국의 정권이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수사와 심판에 달려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할 것은 깨를 깎는 마음으로 호소한다. 탄핵은 반드시 이뤄지 돼야 하며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나, 우리는 핵심 협력인 미국과의 안보 동맹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애국 국민들과 함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 만세! 만세!